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실질적인 신승을 통한 윤석열 당선인의 실질적인 부동산 공약 내용들이 가장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큰 시그널과 변화가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뭐몇 페이지 정도의 공약집들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보셨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약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또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약들이 있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어려운 공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포인트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면은 아, 이 정도의 흐름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네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세금 중과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급 정책 GTX 노선들을 연장하고 신설을 통해서 좀 균형되어 있는 그런 개발들 그리고 또한 서울의 교통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접근성을 더욱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목표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주거비의 부담감들이 늘었었었는데요. 그런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더불어서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정상화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로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공시가격의 환원으로 인해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 가격의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의 그런 안정화에는 조금 좋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세금의 그런 부담감들도 느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실질적인 재산세가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이중과세의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들을 보여주고 있었었습니다. 부동산의 그런 보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종부세의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양도소득세도 개편을 하겠다. 지금 현재 시장에 물건들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또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0%의 중과세율을 통해서 뭐 60%, 70% 양도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버리면 이제 남는 세금들이 남는 이제 차입금들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 2년간 배제를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매수세도 이제 좀 잡아줘야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안정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취득세에 중과되어 있는 부분들이 라든가 또는 취득세가 지금 현재 구간별로의 세율들이 금액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에서 3.3%까지인데 뭐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단일 세율을 좀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진세 지금 현재 취득세 2주택 취득 시에는 8%,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또 1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진세율에 완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시장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또 새롭게 늘릴 수 있는 전략들도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250만 호 이상의 서울 수도권 지역들의 공급 물량들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었고,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좀 개발을 할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실질적으로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되어 있는 공동주택, 특히나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30년
이상만 되면은 안전진단 면제를 시켜주겠다. 일단 안전진단은 통과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런 조합원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따라서 개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제 초과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좀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에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양질의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집값의 상승분들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신축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프리미엄들은 점차 낮아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소규모 정비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도심, 복합, 역세권 개발 사업들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들 중에서도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지역들 유념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복합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의 상향 소식이라든가 또는 도심권의 그런 재정비 사업들, 또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 사업들 충분히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기 신도시 지금 현재 30만 호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분당 일산 그리고 평촌이라든가 중동 3번 이런 지역들 너무 오래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30년 차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대한 재정비도 같이 함께 촉진을 하겠다. 즉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내용들과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들도 중점에서 좀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GTX 노선 연장선 사업들과 이제 신설 계획들인데요. 실질적으로 GTX ABC 노선 그리고 D 노선까지는 알고 있는데 E 노선, F 노선 새롭게 증설되는 신설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평택으로서의 연장선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중에 다시 추후에 GT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이었죠. 지금 김포부터 부천까지의 노선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GTX의 그런 영향권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붙었었죠. 그래서 이 D노선을 지금 현재 Y자 형태로 해서 강남을 관통하는 D노선과 실질적으로 곤지암과 광주 라인들 그리고 또한 안성 라인까지의 그런 여주까지의 그런 라인들이 구성되는 Y자 라인의 D라인 노선들이 추가될 것이다 라는 연장선 발표들을 또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고 실질적으로 D노선이 이렇게 된다면 개발 호재로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D노선이 또 한번 황금노선으로서의 그런 A노선보다 더욱더 좋은 지역들을 지나가는 노선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 D노선이 있다면 한강 이북 지역 라인들로 지나가는 D노선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었지만 경의중앙선이라든가 공항철도 등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노선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선의 그런 개발 소식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노선인데요. 수도권 순환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1순환고속도로라든가 제2순환고속도로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GTX가 할 수 있는 역할들로 바꿔서 이제 조성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도시들과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교통의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는 뭐 개발 이제 시행 좀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 그리고 또 착공되는 단계 완공되는 시점에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들부터
충분히 스터디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또 성과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완화 및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그런 정상화 발표를 했었었는데 LTV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지금 현재 40%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무주택자는 좀 풀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사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80%까지 무주택자의 LTV를 낮춰주는 이런 방향들. 그리고 또한 1주택자는 70%, 뭐 다주택자는 30에서 40% 정도로 규정을 하면서 LTV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득 수준에 맞춰서 대출을 활용한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시거나 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차 3법이 실질적으로 3년 전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임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2년 거주 후 2년 더 사는 이런 편법들이 많이 나왔었었죠. 그런 부분들의 해결들, 계약갱신 청구권을 폐지하는 등 이런 계획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 그리고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 될 수 있는 방향들이 거의 다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제도 재정비를 하는데요. 특히나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주택들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아마 규제가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형 주택으로서의 투자처 실질적으로 또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들을 또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시켜주는 부분들이 등록임대사업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 배제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몇 가지 이제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종부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이루어진다면 매도 물량이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세제 개편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걸 조금 적게 내면서 빨리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물건이 쌓이면서 소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통해서 매수세가 늘어난다면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유념해 보셔야 될 것은요.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의 매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성 있는 아파트들 굉장히 물건이 희소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노후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인기 있는 역세 권이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들 나타날 수 있다. 좋은 지역들 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들은 상승할 수 있고 그런 상승들 외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강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인플레이션 시장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현금 유동성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 뭐 토지 보상 올해만 하더라도 또 40조 원 정도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뭐 단기적으로 지금 금액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처를 바라보신다면 결국 우상향으로서 안정적인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재테크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